비싼 악기의 비교는 실제로 못하니 여기서 하십시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원래 그 해외에서도 일본 가가지고 혹시 악기 사보셨어요? 일본에서요? 네. 악기를 산 적은 없고 일본의 그 도쿄의 악기 거기 상가에 돌아다니는 적은 많이 있습니다. 가면 치마 입혀주잖아. 아세요? 치마를 입혀준다고요? 네, 악기상에서? 앞치마, 앞치마를 입혀줘요. 아~ 직접 입혀주고 아~ 꿀 앉아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그 이거 덴트 안 나게 다 처리해주고 튜닝 다 해주고 그렇게 딱 주거든요. 아, 나 그렇게는 안 해봤어. 나는 가는 데마다 그렇게 하더라고. 아, 그래요? 어, 일본 그때 도쿄 무슨 악기사 쫙 있는 그런데. 네, 가서, 저도 그런데요. 가니까 2층 올라가가지고 어, 이거 한번 쳐보고 싶다. 앉아가지고 직접 튜닝 다 해가지고 악기 딱 씌워주고 딱 이렇게 앉혀주더라고. 대박이다. 어, 그래서 아 부담스러워서 더 못 쳐보고 그러니까. 있는 거 알지? 완전 부담스럽게.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저희가 하는 거 보시고 좀 비교를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서. 그렇죠. 네, 그 자기가 본인이 직접 가서 현장에서 치는 게 가장 좋지만 맞아요. 그런 거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요새는 유튜브에 다양한 그런 악기 소스들을 확인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맞아요. 네, 왜냐면 저희도 쉽게 뭐 못 접해보는 그런 악기들이나 아니면 버즈비 입고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은 뭐 유튜브에서 찾아보거든요. 맞아요. 뭐 그거밖에 방법이 없지 뭐. 맞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뭐 어쨌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악기를 하면서 장점은 어쨌든 녹음하는 그런 시스템이나 환경이 큰 변화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예전 영상을 찾아보고 지금 새로 하는 악기들을 했을 때 비교하기가 좋은 거잖아요. 같은 맞아요. 악기라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치는 이 악기가 다른 영상에서는 전혀 다른 이제 수음 환경에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되게 소리가 다르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가끔씩 조금 항의할 때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좀 이쁘게 만져주거나 톤을 이렇게 좀 만져주면 좋겠는데 그런 거 날 걸로 그냥 다 내보내 그런 거 없다. 리버브 뭐 무슨 밑단도 안 깎아주고 그 흔한 공간계도 안 넣어주고 그냥 네. 페이드 쳐주잖아. 아 페이드 그렇죠. 나오지 그러면 내가 그것까지 넣을까 하다가 내가 페이드는 쳐주지 내가. 그렇죠, 페이드 쳐주시죠. 네, 맞아요. 페이드에 감사하란 말이야. 네네. 네.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 이런 리뷰입니다. 여러분들 비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뭐 사실 그 여러분들 듣기 좋은 사운드를 만들어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약간 좀 그래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보를 얻어 가시는 데 있어서는 조금 가끔씩은 듣기 그렇게 예쁜 사운드가 아니더라도 있는 그대로 들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늘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컬링스의 OM2H-A 모델을 같이 해볼 건데요. 요건 이제 에디론닥 스프루스라서 가격이 확실히 비쌉니다.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냐? 일반적인 OM2H 모델이 570만원인데 오늘 에디론닥 스프루스 모델은 710만원이에요. 가격 차이가 200 차이나? 200까지는 아니죠. 140, 150 정도. 150? 네. 어처구니가 없죠. 네. 우와. 꽤 괜찮은 중고가의 악기를 한 대 살 수 있을 만한 가격 이 차이가 납니다. 야마하로 치면 A5R 네, 그 정도 살 수 있게 살 수 있는 거네요. 570대 어떻게 점수를 받았느냐? 콜링스 너야말로 4K 저는 남삼나일 이렇게 했던 게 8.5, 8.5 나왔고요. 그게 이제 저거였나요? 스프루스였나요? 네, 요거는 시에티카 스프루스입니다. 스프루스. 네, 저희가 지금 조금 이따 들어볼 저 모델이 바로 이 모델이에요. 그 다음에 OM2H 트레디셔널 모델이 이제 토레파이드 시에티카 스프루스 사용해서 조금 더 에이징된 사운드. 이건 660만원. 이때 명호씨는 할머니의 무등산 수박, 저는 마냥 차가울 줄만 알았던 콜링스의 반전. 조금은 그 따뜻한 느낌, 토레파이드에서 오는 조금 더 에이징된 사운드. 8.5, 9.0. 그 다음에 이제 OM2H-G가 엄청 점수를 잘 받았었는데 이게 저먼 스프루스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냥 스프루스, 시티카 스프루스, 토레파이드, 그 다음에 저먼 스프루스 이런 식으로 상판을 바꿔가면서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제일 비싼 거잖아 지금. 근데 이게 더 비싸요. 근데 이게 훨씬 좋아야 될 텐데. 그러게요. 저먼 스프루스 같은 경우에 이게 정말 좋은 아날로그 컴프 사운드 이렇게 해서 9.5, 9.5가 나왔던 거의 뭐 지금까지 콜링스 최고 득점 모델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딥바디가 있었어요. OM인데 OM에서 오는 약간의 그 D바디와 비교했을 때 울림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상쇄시키기 위해서 두께를 늘렸는데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은 우리가 지금 98 두께가 나오는데 그게 112가 나오거든요. 오. 그러면은 한 14mm, 약 1.4cm 정도의 차이면 차이 많이 꽤 나는데? 많이 나는 거죠. 많이 그러면 그냥 단순히 울림뿐만이 아니고 딱 이게 장착했을 때 그 착용감이나 네, 자체가. 연주감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요 딥바디 모델을 또 비교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팔렸습니다. 나갔습니다.
없어요. 저희는 치고 싶어도 쳐볼 수가 없습니다. 자, 딥바디는 여기다가 저희가 요 카드 달아드릴 테니까 가서 한번 확인하고 오시고요. 딥바디는 그때 675만원 9.5 9.0 나왔네요. 너야말로 예술품이구나. 이건 진짜 사면 치다 울겠다. 이 정도가 한줄평이 나올 정도면 사운드가 얼마나 좋았는지 엄청 예상이 좋았죠. 되죠. 그렇게 되니까 이 OM2H 기본 모델이 초라해지네요. 한 바퀴 돌아와서 오늘 볼 거잖아. 초라해져. 얘랑 체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맞아요. 체급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뭐 약간 선호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스프루스 상판에 얘네들이 얼마나 많은 그 그레이드를 올리기 위한 투자를 했는지를 아하. 그냥 좀 확인하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은 토리파이드에서 가격 올랐고요. 그렇죠. 저먼 스프루스 또 확 오르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바디가 늘어났을 때 딥바디에서도 네, 토리파이드에서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저 기본 모델은 진짜로 정말 좋긴 좋은데 다른 위쪽에 너무 좋은 OM2H들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깡통차 약간 같은 맞아. 저 옵션 여기 이제 옵션 없이 그냥 딱 정말 그러면 조금 이따 우리 비교할 때 네. 이걸 먼저 드립시다. 이걸요. 네. 알겠습니다. 이걸 먼저 듣고 그다음에 그지 이거 풀옵션이니까 깡통 먼저 듣고 풀옵을 듣는 걸로 하시죠. 네. 자 오늘은 그 중에 가장 비싼 모델 풀옵 같이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718만원이고요 전장 101cm 무게는 1.87kg로 오히려 가볍습니다. 그 OM2H는 그때 2kg였거든요. 두께 98 같고요. 구프레디틀레 75, 그때 74. 뭐 오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쉐입은 오케스트라 모델 OM 바디고요. 에드론닥 스프루스 탑이 올라가 있습니다. 인디안 로즈우드 축구판 하이글로스 니트로 셀룰로스 락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아주 고급스럽고 정말 결이 좋은 뒷판의 외관을 보여주고 뒤에 정말 이쁘다. 있습니다. 네. 피니쉬는 하이글로스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쉬 역시 바디와 내기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혼두라스 마호가니 모디파이드 V쉐입 내기입니다. 헤드머신은 니켈 웨이벌리 16대1 기어비에 헤드머신 올라가 있고요. 본넛에 44.5mm 너트너비 지판 에본이 사용되어 있네요. 지판 공률 반지름이 이 컴파운드 레디우스가 상당히 세게 들어가 있어서 그 14인치에서 26인치로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지판 공률 반지름 우리가 평소에 하는 미리로 따지면 356mm에서 660mm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보통 저희가 이제 그 지판 공률 할 때 혼합 공률이 들어가도 보통 12에서 16으로 가요. 305에서 406mm 반지름 보는데 이건 시작 자체가 356 마지막이 660으로 가는 굉장히 좀 편차가 큰 혼합 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미디엄 프렛이고요. 18% 니켈 실버 재질이 사용이 되어 있네요. 브릿지는 에보니 MOP 닷 네. 그 위쪽에 머리 쪽에 콕콕콕콕 닷 찍혀 있는 네, 브릿지 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는 우리 깡통 옵션에서부터 들어볼게요. 아이, 좋다. 아, 이거 소리 진짜 좋은데. 이게 깡통 차라고? 이건 뭐 어떻길래 그래? 150만 원이 비싸다고 이게? 다르긴 다르네. 아~ 그 에드론닥의 네. 그 특유의 약간 더 밝은 느낌의 네, 그, 그 사운드가 네. 확 나오네. 한 번 더 쳐봐요. 와 이건 아 이 차이가 난다. 차이 나요. 확실히 납니다. 근데 이것도 좋아. 네 맞아요. 이게 뭐냐면은 더 이게 에디론닥 자체가 일반 스프루스에 비해서 더 단단하고 가볍기 때문에 그 울림을 표현해주는 디테일이 훨씬 더 딱 치면은 정말 탱글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게도 좀 더 가볍고 기타 자체 그렇구나. 무게도 네. 그래서 조금 더
조금 더 뭐랄까 민감한 판에 떨림이 전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디론 닭이 기본적으로 스프루스랑 일반 스프루스랑 비교해서 가격대도 확확 높아지고 사운드의 차이도 같이 들었을 때 되게 직관적으로 나는 게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럼 핑거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좋은데. 아 근데 좋지. 가격이 500이 넘는데. 좋아야죠. 아 뭔지 알겠지. 좀 더 섬세한 느낌이야. 아 소리 좋다. 되게 막. 저것도 엄청 되게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으로 이렇게 감싸진 느낌인데 얘는 극세사 느낌 있잖아요. 쓸리는 맞아. 그 느낌의 디테일이 달라. 물론 150만원의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기는 해요. 아 근데 정말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긴 나지만 사운드 차이도 그만큼 분명히 있긴 있다. 요거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요거는 아카스케로. 아카스케로. 네. 그런 디테일한 주법에서 상당히 매력이 잘 어울릴 나올 것 거예요. 같아요. 듣고 오겠습니다. 뿅. 다양하게 바뀌네요. 네. 네, 아카스케로 정말 디테일한 그런 하모닉스와 뭐 하이프렛 연주가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의 시연이었습니다. 아카스케로 잘 들어봤고요. 명호씨부터 바로 한 줄 평드릴게요. 이게 섬세하고 그런 어떤 뭐랄까 안정적이고 플레이할 때 플레이하는 사람으로서 튜닝 안정성이나 사운드적인 부분에서 그냥 믿음이 가는 사운드예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너의 이야기, 그러니까 너의 테일은 디테일이었구나라고 드리겠습니다. 너의 테일은 디테일이었구나. 네. 저는 그때 남삼 나엘이라고 드렸잖아요. 근데 얘는 쳐보니까 그 정말 풀옵션 한번 타보면 잊을 수 없는 것처럼 남이 나이. 아하. 남이 나이. 남이 나이. 남이 나이 되게 웃긴다. 남삼 나엘. 그 남이 나이는 이제 저 약분하면 되잖아. 왜 굳이 그걸 사러 왔죠? 남일라일. 남일라일. 남이나일에. 이게 삼삼이라 사를 맞췄어. 약분을 안 했죠. 네. 남일라일. 네. 자, 이렇게 같은 비율로 치고 싶은 바로 그런 기타 에디론 닥스 프로스 잘 봤습니다. 네, 몇 대 몇?
99.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올리긴 하겠지만 만약에 올라가 네, 150만원 올려서 사긴 하겠지만 가격이 올라간 건 사실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너무 확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가성비에 반영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600만원대 중반과 700만원이 넘어가는 것과는 이 심리적인 아, 그 그렇죠? 이 기타를 바라보는 그 시각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런 데서도 약간은 9.5를 받기에는 조금 가격에 대한 좀, 우리가 좀, 약간 부담감이, 그, 부담감이 네.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아직까지 OM 스위치의 최고 점수는 G가 가져가고 있다라는 그렇죠. 네, 네,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에디론 더 스프루스 리뷰는 여기까지 할게요. 네, 또 역시나 언제 들어도 반갑고 좋은 기타 콜링스 계속해서 빈칸 다 채울 때까지 속속들이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 OM 바디 특집으로 다른 타 브랜드 이 초고가 하이엔드 OM 바디 비교 이거 저희가 거야. 곧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건 정말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 타임스.